안녕하세요, 존코바입니다. 자, 오늘의 디자인 참견러 닉네임은 야미님이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은 PPT 파일이에요. 독특한 게 이분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PPT를 만드셨대요.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초등학교 3학년 때 현재 나이를 적어주진 않으셨는데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실 수도 있겠죠. 설마... 두 개 보내주셨는데요. 하나는 마블, 하나는 구글이라고 적혀있어요. 자, 뭐 정확히 저도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만드셨다고 하니까 바로 참견 시작해볼게요.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아, 진짜.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우와, 아니, 아, 이런, 와, 이런 애니메이션이 PPT에서 되나봐요. 괜찮아요. 진짜 깔끔하고. 와, 와, 뭐야, 이게? 토르, 와, 효과음까지 있었으면 대박인데. 거의 뭐, 게임을 만들어 놨네요. 아, 진짜. 오, 넥스트. 아이언맨. 아, 뭐야, 야크 원자로? 아, 저런 돌아가는 것까지 진짜. 아, 이 진짜 화면에 디테일들이 살아있네요. 저 우측 위에 이런 거 진짜 신경 쓴 게 보여요, 하나하나. 아, 아크 리액터. 뭐야? 어? 어? 이걸 또 만든 거야? 야, 어이가 없다 진짜. 왜 저거를, 아니 저게 애프터 이펙트로 만든 것도 아니고 이걸 PPT로 다 만든다고? 와, 와, 이거 봐요. 이거 하나하나 이걸 만들어준 거 봐요. 깜빡깜빡거리게. 이거 진짜 웬만한 사람은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아, 여기까지 그러네. 대박 진짜. 아, 또 이게 헐크라 가지고 여기 또 조각을 내놨어요, 이런 식으로. 진짜, 아니 PPT를 이 정도로 만드는구나. 야, 구글은, 이건 뭐지? 이건 진짜 좀 디자인적으로 훨씬 깔끔하네요. 여기도 역시 이를 입력하라고. 오, 아, 괜찮네요. 깔끔해요. 괜찮아요. 실제로 이게 PPT 특성을 봤을 때는 글씨를 일부러 좀 크게 넣으신 것 같은데 나쁘진 않거든요. 아, 이거 조금 아쉽네요. 너무 화면에 꽉 차게 넣어가지고. 아, 깔끔해요 아주. 조금 레이아웃이 아쉽지만 그래도 뭐 애니메이션 자체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아요. 와, 대박. 아니, 와, 아니. 아, 저도 뭐 PPT를 엄청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번 보기도 하고 가끔은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전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애니메이션이 초등학교 때부터 하면 이 정도 할 수 있나 봐요. 실제로 PPT를 만들 때는 사실 검정색에 흰색으로 그냥 명확하게 내용만 전달하는 게 깔끔하긴 하지만 지금 야미님이 보내주신 건 그런 의도보다는 본인의 스킬이라든가 재미있게 풀어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봤을 때는 정말 눈이 즐거운 PPT였어요. 정말 너무 잘하셨지만 몇몇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제가 조금 참견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저는 이 부분만 참견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쓰인 이게 사실 허드라고 많이 하죠. 인터페이스나 UI 같은 느낌,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죠. 이 허드 느낌의 디자인은 조금 어두운 배경에서 발광하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런 느낌으로 제가 한번 조금 참견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저는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일일이 이렇게 눕기를 땁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건 2배속이에요. 제 손이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배경을 또 가져오고요. 밝았던 배경을 어둡게 합니다. 이렇게 어둡게 하고 토르라는 단어로 적는데 조금 큼직큼직하게. 저는 화면을 전체적으로 크게 썼어요. 그래야 PPT이기 때문에 좀 시원시원해 보이고 꽉 찬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해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에 강조도 해주고. 자, 그리고 토르에도 보정을 해주면서 약간 전체적인 화면에 어우러지게 양감이 느껴지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반사광도 만들어주고요. 진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신경쓰는 존코바인 거죠. 자, 허드는 야미님이 만든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저도 똑같이 오각형으로 만들었어요. 자, 계속 수시로 이쁘지 않을 때 계속 이런 식으로 디자인 레이아웃을 조금씩 바꿔주고요. 자, 허드도 스트로크가 조금 얇아야지 세련된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제가 바꾸고 있고 계속 디자인을 해나갑니다. 최대한 세련된 허드 느낌이 날 수 있게. 네, 텍스트도 적어줘요. 사실 영어로 적어야 세련돼 보이는데 저는 최대한 야미님의 스타일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태치도 좀 잘 보이게 빨간색. 자, 빨간색으로 한 이유는 토르의 망토가 망토 레드 컬러이기 때문에 비슷한 톤으로 갔어요. 네, 그리고 조금씩 보정을 해줍니다. 네,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만져봐요 저는. 이게 이쁠까 저게 이쁠까. 사실은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부가적인 요소들을 조금 추가를 해줘요. 사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적당히 그냥 살짝만 배경에도 약간 세련된 느낌을 이렇게 넣어주고 어때요? 조금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배경도 조금 더 눌러주든가 해볼 생각을 하고요. 네, 색 보정을 전체적으로 조금씩 만지면서 약간 레드 컬러 톤을 넣고요. 사실 이런 게임 같은 느낌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가챠! 토르는 좀 세 보이니까 SSR 등급으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냥 이런 거 있으면 어떨까 해서 넣어봤어요. 자, 이렇게 완성입니다. 정말 실무에서 전문적으로 했을 때는 완벽하게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면 좋겠다라고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야미님도 디자인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진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하나에만 여기서 보면은 애니메이션과 화려한 구성에만 열중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놓치는 게 생겨요. 디자인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다른 부분에서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분들한테 본인의 작업으로 보여주면서 이상한 부분을 알려달라고 코멘트를 달라고 하면은 내가 보지 못했던 놓쳤던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바꿔 나가시면 훨씬 더 좋은 PPT, 좋은 디자인이 나올 겁니다. 야미님은 나중에 또 본인이 만드신 거 보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보는 즐거움도 있었고 지금 작업하신 내용을 보니까 추가적으로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나중에 또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참견러는 언제나 열려 있어요. 디자이너뿐 아니라 일반인, 학생 전부 상관없으니까 본문에 양식 올려놨거든요. 이쪽으로 메일 주시면 제가 최대한 할 수 있으신 분들 추려서 디자인 참견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존코바였습니다.